보이스피싱 전화 사기단의 돈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. 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빼내간 겁니다. 정영민 기자입니다. 점퍼를 입은 남녀가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무언가를 제시합니다. 잠시 뒤 서류를 작성해 직원에게 건네자 새 통장을 발급받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부부 사이로 전화 금융 사기단에 넘긴 통장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찾은 겁니다. 사기단이 먼저 돈을 찾지 못하도록 분실 신고를 한 뒤 새 통장을 발급받아 입금된 돈을 가로챘습니다. 통장 임대 좀 한 달 얼마씩 주겠다고 그래서 좀 빚이 많아가지고. 돈을 보낸 사람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었습니다. 이 씨 부부는 이 같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 사기단인 줄 알면서도 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함께 넘겨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. 입금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즉시 금융기관으로 가서 지급 정지를 합니다. 사기 조직에서 인출하기 전에.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등친 이들 부부의 행각은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돈을 인출해가는 장면이 발각되면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38살 황모 씨 등 3명으로부터 1,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씨 부부를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.